자, 클로저와 관련해서 일어나기 쉬운 실수, 여러분이 클로저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기 쉬운 실수 하나를 설명드리는 걸 통해서 클로저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그리고 이번 시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예제는 자주 일어나는 실수이기 때문에 자주 언급되는 예제입니다. 자, 우선 제가 배열을 하나 만들었고요. 이 배열이 다섯 번 회전하면서 그 배열의 원소로 함수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함수는 i라고 하는 변수를 사용하는데 그 i가 바로 여기에 있는 요 i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각각의 배열에 이 배열에 저장되어 있는 함수를 호출할 때 호출하게 되면 그 이 함수가 정의되는 시점에서 얘 i의 값을 화면에 호출하도록 하는 예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for 입문을 이용해서 그 배열에 담겨 있는 값들을 하나하나 꺼낸 다음에 자, 이렇게 하면 하나하나 꺼낼 수가 있죠. 그리고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바로 이것이 실행이 되는데 얘가 실행될 때 이 i가 이 함수가 생성된 그 시점에서의 문맥의 i의 값이 호출이 된다고 그러면 얘는 0부터 4까지가 호출이 될 겁니다. 자, 정말 그런지 한번 살펴보면 자, 이게 실행 결과인데요. 자, 여기 있는 요 콘솔 로그를 return i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콘솔 로그가 아니라 이 함수가 i의 값을 return하고 여기에는 바로 그 i의 값으로 치환되면서 콘솔 로그를 실행시키면 0부터 4까지가 출력될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실행을 시켜보면 여기 5라고 적혀있고 앞에 동그라미 5는 5라고 하는 출력이 다섯 번 똑같은 출력이 겹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 i의 값은 자, 우리가 정의한 이 함수의 외부 변수의 값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코드는 어떻게 고치면 될까요? 지금 제가 강조 표시한 저 함수를 내부 함수로 하는 외부 함수를 정의하고 그 외부 함수의 지역 변수의 값을 내부 함수가 참조하도록 하면 됩니다. 말이 어려우니까 코드를 통해서 살펴보죠. 우선 줄 바꿈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외부 함수를 하나 정의해요. 그 다음에 이 외부 함수를 여기서 즉석에서 호출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 외부 함수가 호출되면서 자, 여기에 return이라고 써야겠죠. 자, 내부 함수를 return하게 되는데 그 return된 내부 함수가 바로 배열에 담기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이 i의 값은 아직 전역 변수를 바라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이 외부 함수의 매개변수로 저는 i 값을 주겠습니다. 매개변수의 인자값으로 i를 주고 그리고 외부 함수는 id라고 하는 매개변수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매개변수는 이쪽의 지역변수와 똑같은 효과를 내기 때문에 자, i는 자,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일단은 여기 있는 이 포문이 돌 때마다 제가 강조 표시하는 이 함수가 실행이 될 거잖아요. 근데 이 함수는 실행이 되면서 id 이 id라고 하는 매개변수의 값으로 이 i의 값을 받아서 함수 내부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달과 동시에 return을 해주고 있는데요. 뭘 return하고 있나요? 내부 함수를 return하고 있고 그 내부 함수는 내부적으로
외부 함수의 지역 변수인 id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것을 실행을 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01234가 출력이 되는데요. 그것은 내부 함수의 지역 변수가 외부 함수의 외부 함수의 지역 변수에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이고 그 함수가 만들어지는 시점에서의 i 값을 외부 함수가 id라고 하는 지역 변수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외부 함수의 내부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그 지역 변수인 id 값을 리턴해 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 결과로 0부터 4까지가 화면에 출력되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클로저에 대한 설명을 다 마쳤습니다. 물론 이것 말고도 클로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도 있고 해야 될 얘기도 많이 있긴 하지만 뭐 우리 수업은 입문 수업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가지는 않겠습니다. 자, 클로저. 처음 프로그래밍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몰라도 되는 내용. 하지만 여러분이 중급 개발자, 거기서 더 나아가서 고급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익혀야 될 내용이라는 거 언급하면서 이번 수업 마치겠습니다.